예. 저 옆에 지금 변희재 대표와 안진걸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변의 촛불을 안변의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예. 예, 예, 예. 끝까지 예. 안변의. 아, 그럼요. 예. 저희의 타이틀 피켓은 이거 아닙니까? 네. 윤선 한동훈 퇴진할 때까지 안변의. 네. 안혜우 후보님 선거운동 현장에서도 이걸 들고 제가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연설도 했습니다. 그 두 분이 그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예, 예. 오셔갖고 현장에서 안변에도 하고. 예. 그때 폭발적으로 아마 그 시청자들이 봤어요. 전 놀랐어요. 예. 야, 현장에서 하는데도 그걸 많이 기대하신 거야. 생중계만 6만 명, 나중에 백내 대표님 연설만 10만 명, 쇼츠는 15만 명. 야. 제 쇼츠도 14만 명. 와, 1만 예. 차이네, 1만. 예. 아, 변 대표님 못 따라가요. 근데 변 대표님 팬들께, 변 대표님은 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 예. 아마 전주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다른 시청자들 고마워하고, 주말에 전주까지 또 그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시는데 차가 밀려서 4시간 걸렸네, 4시간. 힘들었죠. 안진걸 소장님은 또 그것도 밀려서 택시 타고 오시고. 예, 아니 고속도로 말리니까 기사님이 국도를 타시더라고요. 진짜? 그때부터 감이 안 잤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속도로 맡긴데 국도를 갖고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한번 서울에서 광주 갈 때 23시간 걸린 적도 있습니다. 국도를 전전하다가. 예, 예. 하여튼 예. 그날 뭐 우리가 토요일 날 전주 시내를 완전히 휘젓고 다녔는데 우리 변희재 대표님과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아내 쿠퍼. 근데 어제 하여튼 뭐 뚜껑이 열렸는데요. 그 선전이지만 우리가 좀 큰 기대는 좀 했었는데 그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는? 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선거가 조용히 가는 흐름에서 한마디로 그냥 매기 한 마리를 풀어놓은 격인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투표율이 사전 투표보다 본투표가 올라가고 오전보다 오후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좀 감지가 돼서 네. 야 이건 100% 안혜욱 효과다. 다른 이슈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그 효과를 진보당도 같이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 다녀보면은 전주에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선거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맞아요. 워낙 경기 침체니까 다 안에만 있어서 네. 보니까 이제 안혜욱 후보를 와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들은 촛불 집회로 나오고 굉장히 이제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이제 그걸 감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닥에서는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데 바닥에서부터 선거운동한 진보당 지지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요게 시너지가 나면서 같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2, 3개월만 더 먼저 들어갔었어야 생각이다. 진보당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네. 12월 달부터 이분이 나온 걸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안진걸 소장님도 잘 아시는 분 같던데 이 택배 조직에 있어가지고 네. 워낙 오랫동안 바닥을 낚아서 그게 현장에서 잘 안 보이는 바닥 지지층들이 있었고 이게 윤석열 퇴진 흐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서 국힘당하고 민주당 그 후보들은 거의 아웃됐고. 아웃됐고, 이 퇴진 흐름을 진보당 쪽과 나눠먹은 거예요. 진보당도 결국에는 퇴진을 걸었거든요. 처음에는 안 걸었어. 안 걸었어. 현수막에 걸었지 않습니까? 안 걸었어. 윤석열 아웃을 걸면서 같이 공유해야 된 거죠. 거기에 우리 안혜욱 후보의 공이 상당히 있던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 혹시라도 또 정신승리라고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아니 뛰어든 지 20일밖에 안 되신 대구 분이시고 어르신이에요. 10% 이상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데서 호남 민중들이 공약도 윤석열 퇴진 말고는 없어요. 김건희 처단 윤석열 퇴진이 오로지 이거예요. 이게 공약이 간단해요. 간단해. 그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퇴진에 처단에 동의하는 사람 다 모여라요. 그렇지. 좌우 중도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이걸로 여러분 10% 이상 나온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선까지 노릴 수 있다. 지지율이 막판에 상승했다. 네. 좀 그런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결국. 임정엽이라는 무소속 후보도요, 나중에 뭐 윤석열 심판 뭐 비슷한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했어, 다. 누가 다 했어. 강성 후보님은 정말 열심히 뛰었고요. 지역에서 원래 평이 좋은 비정규직들이라든지 간접고용 노동력에서 애써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인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조직망이 있었군요. 예, 그리고 진보당이 이제 그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진보당으로 이름, 민중당으로 이름 바꿨다. 다시 진보당 이름 바꾸면서 절치부심 권토중례를 했고, 그분 직업이 전국 택배 노조 전북지부 사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른 노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논란도 있기도 하지만 특히 보면 택배 노조나 뭐 철도 노조 이런 데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네. 택배 기사님도 과로사 많이 해서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 택배 노조
거기에 대한 호감도 또 있었을 거고 또 우리 주변에서 그렇군요. 소중하게 땀 흘리는 어떤 네. 좋은 아저씨 이런 인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혜욱 후보의 정치가 정치적 칼라와 네. 심판을 그렇죠. 딱 얹어주면 진보당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보당 현수막 두 개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윤석열 아웃을 낼 겁니다. 변희 대표님이나 제가 아니 좋은 후보들 많은데 윤석열 아웃도 퇴진도 못 외치는 사람도 우리는 찍을 수 없다. 그런 밑바닥 정서가 느껴지니까 진보당도 원래 이제 윤석열 심판 투쟁까지 하고 있던 중인데 아웃까지 내건 거죠. 그러니까 거의 퇴진 탄핵을 같이 온 거예요. 아웃이라는 건 몰아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한 안혜욱 후보님 성과.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 마지막에 민주당 후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탈당한 임정협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민주당 후보를 안 내준 선거에서 선전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진보당이 이재명 후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섰고 네. 윤석열에 대해서 잘 싸우는 사람 아니냐. 민주당 지지자님들 우리에게도 네.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고 요란 민중들이 그래 한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네.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거고 저는 아무튼 전주 선거 누가 관심이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안혜욱 후보님 가셔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결국 윤석열 대 XXR라는 명언을 남기고 그걸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윤석열의 실체를 폭로했다. 그것만도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전주 선거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거 만들어야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 우리 자우통합과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예. 우리가 4월 23일 자우통합 인선을 터진 집회를 춘천을 기획했는데 네. 아 전주로 가야 되겠다. 오케이. 이어가서 네. 어쨌든 안혜욱 후보는 어쨌든 촛불 태극기 연합집회에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10%라는 윤석열 퇴진하라는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네. 감사 집회고 연락이 되면은 강성일 씨 같은 경우도 이 흐름을 얹어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지. 나와서 퇴진을 힘쓰겠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를 지금 하게 될 것 같아요. 전주에서. 아, 잘 생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이제 이어나가서 저는 뭐 전주에 제가 하루 있었지만 많은 그때 네. 많은 분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들이 좀 전주도 좀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싶다. 맨날 광주 아래밖에 안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도 처음으로 전주에 예, 예, 그러니까 전주, 주셨고. 지금 전주가 윤석열 퇴진 탄핵에 선봉해서 상징적 도시가 됐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이 첫 퇴진 미사를 네.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했는데 수천 명이 모이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네. 가족들도 유가족들도 전주를 처음 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4월 23일 날 강성희 당선자님도 저희가 초대를 하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에 안혜욱 낙선자, 그 다음에 전주 전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 또 우리 정의구현 사제단 신문까지 다 초대해서요. 한번 여기서 전주에서 일 내보자, 한번. 오케이. 전국적 봉화를 들자, 윤석열 퇴진에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행진하면 안 되나? 너무 멀죠? 갑자기. 안지근 소장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좀 하라면 여러분이 해라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서울의 소리, 안진걸 TV, 유용한 TV, 미디어워치 독자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선을 목표로 나가다 보니까 예, 이제 눈이 높아졌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연합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가 안혜욱 3위 깜짝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 연합에 났어요? 예, 연합에. 연합에 다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연합 기자한테 좀 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10% 3위한 것 자체를 엄청 놀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일반 기성 언론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민주당에서 뭐 본인들은 이제 공천 안 했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임정혁 후보가 실제로 현장 가보니까 민주당 옷을 입고 선거운동 했고 파란 옷을 입고 있어요. 완전히 민주당을 대표했고 또 박지원 원장이 또 와서 했기 때문에 민주당 사실상 완전히 그냥 우리 관계 없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겁을 먹어야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잘못 가는 거는 요렇게 어리버리 있으면은 윤석열이 스스로 망가져서 우리가 총선에 누워도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절대로 아니라. 네, 이게 절대로 문제거든요. 절대로 아니야. 그 1년이라는 과정에서 권력을 쥔 쪽은 어떠한 정치 공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요, 선거를 예. 없애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민주당 최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는 어떤 다른 의미의 민주당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두 가지가 좀 보여지는데 네. 하나는
이 윤석열 심판이라는 그 슬로건이 아주 이건 제도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상파 MB 전주 MBC에서 얘기를 했고, 네. 이건 완전히 이건 윤석열 심판라는 부분이 이거 공식화 돼버린 거예요. 그럼요. 뭐 우리가 네. 뭐 촛불 집회가 비공식화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아니 쟤네들의 그 언론 상황에서 다 공식화 돼버렸단 말이죠. 예. 이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갖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지금 뭐 그냥 할 듯 말 듯만 하잖아요. 도대체 특검 뭐 쌍특검 뭐 해갖고 할 듯 말 듯 하는 거. 이건 일을 제대로 하라. 이런 요구와 욕망을 또 국민들이 표현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제의가 아마 거예요? 민주당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예. 탈당한 임정여 후보가 군수과에 완주 군수과를 지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임정이면 되겠지, 그래도. 했는데 1위 강성이 3위 안혜욱이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철저히 윤석열 퇴진이냐? 퇴진 동의하냐, 안 하냐? 맞아. 그러니까 다 이게 뭐 심판이라도 하겠습니다. 아웃이라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놈 정신 바짝 차린 계기가 됐을 겁니다. 바닥 민심이 민중들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분노가 크구나. 네. 그래서 민주당도 정신 차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여전히 아직 퇴진이나 탄핵을 결의를 못 하고 있고 심지어 김건희 특검도 쌍특검은 결의돼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회 한 농성장 네. 그 오늘 저녁에 허니랍에 출연하는 일본에서 온 유튜브 리투시님이랑 김용민 의원 농성하고 있더라고요. 김민철 의원님 농성장도 네. 갔다 네. 왔는데 계속 하실 열심히 하세요. 있더라고요.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철야 노숙 농성이에요. 철야 노숙이라는 건 안 알려져 있는데 가면 의원님들 주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의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의당이 의외로 지금 방해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진보당의 입성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강성희 후보하고 진보당은 지금 쌍특검 민주당 안에 찬성입니다. 더 세게 하자는 거예요.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논의하자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 국민의힘이 해주겠냐? 소리 한번 지릅니다. 근데 진보당이 들어와서 정의당을 제치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정의당, 이번에 후보도 못 했는데. 맞아요. 뭔 소리냐, 정의당. 가만히 있어, 니네들. 민주당 말이 맞아, 이번에는. 쌍특검으로 가야 돼. 세게, 더 세게 가야 돼. 50억이 뭐야? 대장동 특검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오히려 영향력과 입지가 축소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특검에도 더 힘이 붙게 됩니다. 네. 변 대표님은 또 어떻게 또 분석하십니까? 그 진보당 입장이 어째 특검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당 정치 검찰 수사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그거는 뭐 저 입성하기 전에도 사실은 지금 정의당이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너무 너무 큰 기대로. 그거 하나 지금 받으려고 거의 다 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최진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서 진보당의 입성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정의당을 이제 바꿔낼 수 있는 맞아요. 예, 그런 큰 동력이 될 수가 있죠. 그럼 기본소득당하고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하게 되면 이게 또 파워가 더 실어질 것 같나요? 예. 이제 야권 공조가 더 활성화될 강화될 겁니다. 기본소득당 무소속 진보 의원 그다음에 진보당까지. 근데 진보당은 전국적 조직력이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나 농민회랑 연계가 많이 돼 있어요. 청년단체들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9가지 외쳤잖아요. 4월 13일 날 제가 강성희 당선인 정중히 모셔서 거기서 같이 투쟁을 하고. 그러면 네. 네. 이제 우리 그 퇴진 운동 중에 야당 중에 진보당이 제일 먼저 퇴진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또 민주당한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이고요. 아, 저는 굉장히 본질적인 네. 부분을 이제 우리 안 수장님 터치하셨다고 보는데 결국은 전주 선거판에서 촛불을 대변하는 안혜욱 후보가 나가서 윤석열 심판론을 걸었단 말이죠, 완전히. 그게 다른 후보들도 다 수용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견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월 13일 날 우리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신 가서 강성의 당선자를 조피에 참석시키겠다. 거기가 굉장히 좋은 안혜욱 후보로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고. 예, 그러니까 견인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견인해내는 거야. 애초에 사실은 당선 목표였지만은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퇴진 흐름을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어요. 흐름을 더 키워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견인해내면은 다 따라오게 네. 돼 있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변희 대표한테 오게 돼 있어. 까불지 마, 그냥. 저희한테 안 오셔도 좋은데 잠을 못 이루는 민중들을 생각한다면 저도 오중하면 그 전주에서 제가 그렇게 연설했잖아요. 그 안혜욱 후보님 말고 좋은 후보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윤석열 퇴진이나 우리나라와 국격과 국민들을 매일매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을 못 외치는 네. 사람이라면 이번엔 정말 우리는 지지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후보다 하더라도 제발 탄핵 퇴진에 나서달라고 호소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강승 후보는 마지막에 윤석열 아웃을 강하게 쳤단 말이죠. 현수막이. 윤석열 아웃입니다, 여러분. 그 현수막이 실제로. 네. 이게 아웃이 곧 퇴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정국 의원 사제단이 윤석열 퇴진을 걸면서 지금 뭐 대학 교수들 시국선언. 맞아요. 종교인들 퇴진선언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름하고, 이제 정통적인 제야민중, 진보정당이 퇴진의 물꼬로 네.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네. 예, 커다란 성과를 아니, 우리가. 아, 그래도 네. 아내 후보님 지지자들은 SNS에서 막 나가고 그랬어요. 속상해가지고. 진짜 찐 목숨을 걸고 지지한 분들 해서 그분들께는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닥이 네. 지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쫙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신 거지. 기대를 네. 했는데 뭐 정치라는 게 꼭 뭐 국회 입성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견인해내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주바닥 선거판에서 공약만 내세우던 사람들이 아내오 후보가 출마하면서 윤석열 심판론에 같이 거기 안 껴들었다 한 다 낙선되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성과다 저는 보세요. 자, 우리 심평 얘기 좀 할까요? 변 대표님? 심평 멘토 윤석열의 멘토. 상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이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됐던 거예요. 예. 지금까지 계속 멘토 해왔는데 예. 이제 와서 아니라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럼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뭐 특별하게 틀린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왜 이렇게 대구에 집착을 하냐. 또 이 사람은 지금 경북대학교에 있어요. 경북대학교 수요?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대구만 이렇게 신경 쓰냐. 예. 멘토라고 자임하는 사람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용이라는 정말 아마 웬만한 국민들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이상한 그 젊은 70년대생 국회의원이 78년생이에요. 아. 그 심평 씨가 56년생입니다, 이거. 아들뻘만한 국회의원이 완전 조폭처럼 너 심평 너 윤석열 이름 팔면 너 죽어 이런 정도의 막말이에요, 막말. 협박. 너 윤석열 팔지 마, 너 죽어. 야, 이거는 누가 이용한테 이걸 시켰을까? 이 사람이 이 정치 정쟁에 많이 끼는 사람도 아니고 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예. 단지 이제 수행을 맡았다 했을 때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상 이런 식의 정치는 아니에요, 정도는. 누구 시켜서 막 협박하고 그런 거 아니고 본인이 불러서 손도 때려 잡지 스타일이지. 지난번 나경원이랑 막 잡을 때 그리고 안철수 잡을 때 되게 이상했잖아요. 예, 예. 무슨 뭐 조폭 영화에 나온 인간들처럼 난 이런 작업들은 다 김건희 라인일 것 같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실제로 서문시장에 집착하는 것도 김건희 유성률보다는 그러니까 김건희를 건드린 거지. 너 서문시장 왜 자꾸 가냐가 아~ 김건희가 이제 서문시장에 안주인이 되고 싶어 해서 아~ 계속 대구를 끌고 가고 있는데 너 대구만 오냐 이러니까 김건희 쪽이 확 돌아가지고 이런 조폭스러운 짓을 시키지 않았나. 윤석열 스타일 정치는 아니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평은 윤석열하고 술친구입니다. 그래요? 술친구예요, 실제로. 그런 술친구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스팔 안 차게 아들뻘 정치 나와가지고 협박을 했는데도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여요. 나이값 못했다고. 이거는 네. 윤석열이라기보다는 아 이거 김건희구나 이래가지고 머리 숙였을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저 심평 씨 페이스북에 들어와 보니까요. 네. 정말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나이값 싸지 못하고 이 의원이나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한데 깊이 상 아니 이용한테 아 위에는 자기 나름대로 막 항의를 해놨어요. 내가 선거 잘 예측한다. 니들 지금 큰일 났어. 그리고 내가 언제 멘토 자체냐, 나 멘토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상대를 잔뜩 해놨는데, 뒤가 기사도 대부분 뒤를 주고 있잖아? 갑자기 꼬랑지를 확 내리면서. 김건희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김건희 집단이 얼마나 포악하고 흉측하며 음모적인지를 잘 아는 거죠. 신변의 위협까지. 네, 이용희는 윤석열의 수행실장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용을 잘, 두 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잘 알게 된 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YS 추모식 때 넥타이가 안 맞아서 문제가 된 적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옆에 의원 하나를 세워놓고 막 윤석열이 욕인지 뭐. 맞아요. 막. 신자를 막 주잖아요.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게 욕이었냐 아니냐고 뭐 음성 막 들어버렸잖아요. 바이든을 날리면 조작이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욕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뭔가 역정을 엄청 내는 거예요. 현역 의원한테. 그 다음에 윤석열. 그 사람이 이용이었어요. 이용이었고요.
그 옆에서 이렇게 옷 들고 막. 그다음에 윤석열이 당선인 기자회견 할 때 전 수백 명의 기자들이 현장에 있는데 갑자기 또 삿대질 합니다. 어떤 청년한테. 야, 그거 가져오 막 그래. 그게 이용이었습니다. 옆에서 쩔쩔 매고 국회의원이 헛법기관이라는 자가 윤석열이 그 반말을 하고 삿대질하고 역정을 내는 게 그게 기자회견 시작 전에 생중계 다 잡힙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XS는 퇴진시켜야 될 놈이다. 어떻게 기자들 앞에 있는데 현역 의원한테 야 그거 갖고 와. 저 좀 주실래요? 그러잖아요. 보통 아무리 포악한 놈도. 근데 그 이용이 나선 거잖아요. 그것도 너 까불지 말라고 직격해버린 거거든요. 너 멘토도 아니고 너 사심 가득한 놈이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못해서 합니다. 이건 꼬리를 내렸는데 그 윤석열 김건희 세력. 특히 윤석열이 이게 윤석열은 나한테 저렇게까지 이용을 시켜서 하는 일은 없는데 근데 그러면 아 이건 김건희가 대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대구에 더 많이 가겠다는 얘기죠. 아마 이제 이 시구도 사실 시구도 그 프로야구 개막식도 아니었어요. 프로야구 시구를 대부분 서울에서 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서울에서 하죠. 미국도 워싱턴에서 해요. 특별한 네. 사례가 없습니다. 얘는 특별한 사례 이제 부시 같은 경우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구단주 출신이에요. 텍사스 간 적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다 수도에서 해요. 쓸데없이 아니면 뭐 코리안 시리즈나 올스타전은 이제 개최되는 데서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은 대구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대구에 갔고 김건희까지 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가 이제 대구의 안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박근혜 몰아내고? 충분히 그래서 지금 박근혜 세력과 지금 충돌 일부 직전에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박근혜하고 충돌하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야. 그래서 그 와중에 심평은 그걸 건드린 거예요. 영리를 건드렸구나. 영리 꿈을 모르고 잘못 입 놀리다가 그러니까 아이 잘못했습니다. 그냥 밟은 거. 예, 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는구나. 이게 심평의 비판 요지가 그거잖아요. 왜 정치검찰로 총선을 하려고 그러냐. 우리 국민들이 검사 그렇게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했어. 실제로. 왜 진보하고 중도를 포기하고 특정 지역하고 극단 보수만 하려고 하냐. 그럼 예. 망한다. 그러니까 둘 다를 자극한 거죠. 검핵관, 김핵관. 그러니까 예, 검찰 핵심 세력도 저 뭐야 저 새끼 죽여야겠네. 김건희 핵심 세력도 또 저런 노망한 젊은이가 있나. 그러니까 그 분노가 전되니까 본인이 나이값도 못했다라고 오를 내립니다. 근데 심평이 그 글을 썼을 때 어쨌든 좌우중도 합작 세력 보기엔 그나마 괜찮은 젊은이 신인규 변호사가 심평을 저격을 합니다. 경북대 로스쿨 저자인데 신인규 변호사라고 알아요. 국민의 바로사기 대표 알아요. 청년인데 예. 당신 그동안 무슨 짓 했냐? 왜 갑자기 이런 글을 쓰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앞잡이 노릇하고 간신 노릇하면서 윤석열은 꼭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난파선이 될 게 분명한가 뛰어내리는 거냐라고 저격을 합니다. 아, 처음에? 그러니까 심평을 뭐 오늘 제가 뭐 심평을 입장을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심평이나 이용이나 윤석열, 김건희나 똑같은 놈들이고 그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지금 국정과 국민의힘을 망친 자들입니다. 사정 없이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이게 무슨 김기훈 혼외자한 거 아시죠? 심평이 이게 변 대표님 이런 사건들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라는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심평 저격 사건은요 마치 김정은이 박수 똑바로 쳤다고 고사포로 죽였다는 거랑 비슷해요. 성격이 지금. 그런 그러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타일들이 비슷해요, 지금.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개인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은 그런 일정한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심기에 거슬렸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지난번 나경원이나 안철수 할 때가 똑같은 짓이거든요.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조금만 더 큰 권력을 주면은 실제로 사람 죽이겠구나, 저런 식으로. 딱 김정은 스타일, 김정은 스타일.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요즘에 활약이 맹활약하고 계시는 한동훈 좀 얘기해볼까요? 아주 요즘 뭐 국회에서 완전히 뭐 국회가 자기 집 안마당이야. 예. 그 오늘 제목 중에 조선 제1여를 뽑았던데 예. 아, 저 굉장히 강력히 항의드립니다. 왜요? 그럼 그따위가 제1협니까? 조선 제일 싸가지. 알았어요. 천하 제일 네 가지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온 국민 열받게 하는 시건방이라고 해야죠. 여러분, 어느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의 공직자가, 공무원이, 그것도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거에 모범을 봐야 될 법무부 장관이 입만 열면 야당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마녀하고 악마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구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죽하면 한동훈 편의점 버전 아시죠, 여러분? 그거 지금 그게 처음에는 말로 돌았거든요. 봤어요. 이 작가님 한번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만화를 그렸어요. 이게 왜? 오늘 국민일보 기사까지 나가지고 지금 댓글 엄청 날렸어요. 아...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아유, 내가 정말 한동훈만 생각하면 그 뭐 출마설 이야기 나오잖아요. 강남 송파. 우리 베니 대표님 출마해서 짓밟기로 했으니까 제가 베니 대표님 출마한다. 조건부 출마설이에요. 한동훈이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고 아... 발표하셨는데 제가 상근선대 본부장에서 한동훈 그냥 확 민중의 이름으로 그냥 몰아내버리렵니다. 물론 그 전에 쫓아내야죠. 그 전에. 저 한동훈이 그 송파로 이사 갔다는 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이사 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한동훈도 그걸 밝혔고. 네. 삼성 타워 팰리스에 살아요. 그대로. 원래 그때 그게 왜 도대체 삼성과 연관됐냐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됐었는데. 네. 타워 팰리스면은 강남병 그리고 거기에 유경준이라고. 네. 전혀 또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국회의원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힘당에. 어... 형이 아마 유기준이어서. 그것 말고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가 강남권은 이게 한 번 주고 빼는 거의 비례라고 네. 같은 데이기 때문에. 맞아요. 비례처럼 해요. 한동훈은 강남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병이 가장, 이른바, 강남 4구가 이제 이 국힘당의 텃밭인데 그 중에서도 강남병은 그냥 들어 누워 있어도 당선되는 곳이거든요. 한동훈 여기 안 나가 여기에서 버틸려는 거죠 아마. 내가 왜 송파로 가나? 송파 아, 난 미쳤잖아 미쳤어 그런 거야. 약간 위험해요. 강남병에 들어놓고 있으면 당선되는데 아. 내가 왜 가냐 이거. 근데 저는 저 좋아요. 강남병을 다 쳐놨다. 이 보수의 1번지거든요 거기가. 저는 거기 가서 누가 진짜 보수인지로 붙으려고 그래 한동훈하고. 그러니까. 네. 네, 대표님. 제가 무소속으로. 어, 네. 진짜? 제2의 아내우. 무소속으로. 네. 오늘 지금. 거기는 민주당은 안 돼요. 민주당은 안 돼요. 거기가 네. 김한규 어. 후보가 나와서 선전했어요. 아, 그래요? 강남병은 어떤 곳이냐면 어. 여러분, 대치동 삼성동 도곡동인데 그냥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든 거의 80-90%로 되는 곳입니다. 근데 김한규 후보가 하버드 출신자를 그래서 상당한 맞아요. 그럼 열심히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한 25% 가까이 얻어 또 선전해서 이제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주도 가서 이제 당선됐는데 네. 제가 김한규 후보 선거운동 도와주러 두 번이 갔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방금 조선제일의 싸가지를 했더니 다들 좋아하시네요. 속이 시원하다고. 조선제일의 싸가지, 천하제일의 네 가지. 예. 우리 천하 세상 천지에 이런 시건방도 없다. 제가 그렇게 시건방집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저를 미치겠다. 지난 정부에서 저를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민영 의원들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직업적 응모론 잡듭니까? 그 편의점 그림 봤는데 너무 잘 그렸습니다. 그 사람 배우에 빨갱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라 천하 제일의 싸가지 같은 놈아. 내가 저는 다른 저는 윤석열 김건희 권이 몰라가면요 천공 건진도 악영을 많이 끼쳤잖아요. 네. 저는 한동훈이가 1등 공신이 1등 공이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여러분 전 태도를 바꾸려 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열을 내고 막 반박을 했는데요. 한동훈 잘한다. 계속 싸가지. 브라보 한동훈. 계속 시금방. 아니 냅둬야 돼요. 이놈이 날뛰니까 실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우려가 나와요. 맞아요. 중도층들 너 싫어한다. 너 가만히 있어라. 이게 공개적으로 나와요 지금. 그래도? 출마하면 안 된다. 너 나가면 총선 폭망이다 잘못하면. 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반드시 나가. 우리는 강남병에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나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중도층 존재를 무시해도 되는 점. 그렇지. 거기는 뭐 무조건 되니까. 이 보수가 이 광화문 태극기 집회하고 제2의 태극기 집회 장소가 바로 강남병에 있어요. 삼성동에 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태극기 집회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쪽에. 저는 제가 무소속 출마하면요. 쉬운 게 한동훈 이놈이 우리 태극기 들고 탄핵 무효 운동할 때 이놈이 태블릿 조작하고 박근혜 조작 수한 놈이다. 그거 면접에서 까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 한동훈은 못 나와. 제가 나가면 못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총선까지 가면 안 되고 글쎄 말이야.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한동훈의 범죄를 제가 다 밝혔기 때문에 그 전에 감옥 보내야죠. 그런 우리가 계획을 총선 전에 윤석열 한동훈을 끌어내리지 못했을 때 내가 나간다는 얘기죠. 우리 계획은 그 전에 게임 끝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지금 검사들이 지금 대구 지역이나 PK지역 또 강남 지역이라든가 아주 노른자의 지역에 다 대거 공천조합고 출마시킬 프로그램을 다 짜놨겠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 일정으로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나가려고 그러면은 나 강남권 줘, 대구권 줘 이렇게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김건희 설치고 있는 거고 심평이 입 잘못 넣어서 간 것들이 그것 때문에 간 거죠. 대구에서 검사들을 꼬질려니까지 문제가 되는 그렇겠죠. 그럼 박근혜 세력에서도 그러면 이게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명박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세력도 3파전이에요, 3파전. 아~ 네. 이명박 세력, 박근혜 다 TK 기반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명박은 이제 윤석열 밑에 붙어서 나눠 먹자고 얘기하는 거고 박근혜 쪽은 반발입니다. 나눠 먹자는 세력과 야 그냥 TK에서 쓸어버리자. TK 원주인 우리인데 예를 들면 최경환 같은 입장이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 대구의 주호영부터 해서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 치고 거긴 지금 대구 현역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죠. 세 쪽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홍준표까지 날뛰죠. 네. 대구는 지금 완전 내전이에요. 그래서 홍준표가 날뛰는 거구나. 날뛰는 거죠. 그래. 자기도, 아~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지금 아, 정말 많이들 봐주시네. 서울의 소리에서 2,000명, 네. 유영아 생활정책에서 1,000명 넘게 보이고 안진걸 안진걸 TV에서도 400여 명 봐주고 계시는데 뭐 어저께 우리 임센식당 미디어차 안진걸 TV 생중계에서는요 동점만 만 명 정도 됐어요. 와, 네, 어마어마했어. 대박 쳤네. 임센식당 TV 문 연지 얼마 안 됐는데 동점 2,000명이 넘었어요. 알았어. 와, 서럽더라고. 우리 때는 안 되는데. 안의 효과. 안의 효과죠. 안의 효과. 근데 지금 영남에 여러분 찌라시가 어떻게 도는지 아세요? 네. 영남이랑 강남, 국민의힘 강세지역, 예. 정치검찰들이 지금 다 나간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 뭐 충청권이나 강원권도 조금 보수적인 정서 있는 데는 정치검찰이 이미 지역위원장 맡고 있거나 꼽고 있어요. 정말. 어제 이제 부산 수영구 민주당 위원장이 강윤경 변호사라는 분이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분이 부산 수영구가 그 유명한 전북민 지역구인데 45% 가까이 선전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꼭 당선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 동네에도 전북민 아웃되고 정치검찰 온다고 소문이 밑바닥에 다 퍼져 있답니다. 주모 검사가 올 수도 있다. 네. 지금 저 용산에 주모 검사 있잖아요. 그 정치검찰. 그렇게 소문이 다 나요. 벌써 요지. 당선이 쉬운 데는 정책 다 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분열의 씨알이 될 겁니다. 그 박진영, JYP 박진영 평론가는 정치검찰 엄청 심으려고 그랬고도 김건희, 김핵관들 다 심으려고 해서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와서 총선 전에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근데 민주당이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주요 의원들 입장은 뭐냐면 퇴진 탄핵 꺼내가지고 불지도 않는 역풍을 걱정하면서 아니 이대로 가면 10% 우리가 앞서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 30% 안팎이니까 총선 때 압승하는데 뭐하러 무리하냐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아니야. 그 얼마나 그 정치공학적 생각하고 지기들 몸보신만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겁니까? 예단하는데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들 하루하루 죽겠는데. 아니 근데 그건 정말 우리가 심판해야 될 게 그러면은 태극기든 촛불이든 윤석열 퇴진 집회 매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나오는 국민들은 뭡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 너희는 열심히 뛰어 우린 편아먹을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거지. 태도가 여태까지 이거, 그렇게 해먹었어요. 이거는 놔두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먹었어 여태까지. 예. 우리가 좀 역사에 잠깐 4.19 혁명 그다음 5월 광주민주화운동 촛불 6.87 6월 항쟁 그다음 덕분에 사람들이 누구야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169억 있으면 자기들이 단식을 하든 뭘 하든 삭발을 하든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지금 천안 성식 한 것밖에 더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철야 농성한 의원들은 제가 고맙지만 뭐 다음 주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안진걸 TV에서도. 근데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좀 투쟁 강도도 높이고요. 아예 길거리 국민들 연대 선언도 좀 더 하고요. 예. 좌우중도 합작 집회도 좀 대거 나오고 더 진정성을 보여. 그래야 머뭇거리는 다른 의원들도 눈치라도 보면 잡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이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이제 임기 다 끝났지만은 김성태 예를 들면서 단식을 좀 해라 그랬더니 제발 단식하란 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단식을 못 하겠대요, 자기. 왜? 배고파서 못 하나 보죠. 그래서, 그래서 안민석 의원 본인부터 자기는 삭발만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김성태라는 사람이 혼자서 단식으로 그때 소수 야당일 때도 통과시켰는데, 예. 한 20명만 단식해보세요.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게, 김성태 당시 몇명 혼수 상태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혼수 상태 상태에서도 드루킹법, 그, 따지고 보면 무슨 댓글 조작했다거나 뭐 순위 조작했다는 건데 범죄는 영업방해예요. 그러니까 영업방해 영업방해로 특검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도 그 특검 때문에 김경수 지사 감옥 가고 노회찬 전 대표님 돌아가시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통한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이 중차대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의 특검을 아직도 쟁취를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 하나 단식 하나 삭발도 없었어요. 얼마 전에 양국관리법 거부권 개정에 대해서는 신정훈 의원이라는 몇 분이 삭발을 했어요. 그다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하면 안 된다로 그 몇 명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에 이 대놓고 야당을 주고 이재명을 뭐 간첩보다 더한 악마로 몰고 있는데 그다음에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이 본부장과 비리 특검 하나 못 하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누가 그걸로 지금 농성하는 거예요? 삭발을 했습니까? 단식을 합니까? 아니면 길거리 매주 투쟁에 빠져있다 합니까? 김용민 의원만 매주 빠짐을 김용민호, 김용민호는 진짜 처음부터 일관돼 아주 실제 집회를 빠짐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 진정성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제가 민주당 의원들 뭐 좀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방송 때문에 통화하고 그러면 집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아 저는 집회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 마치 무슨 지네들 금기어야 집회 안 나가는 게 아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인 줄 무슨 야, 국회의원은 진짜, 국회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도구만 하고 미치겠어 미치겠어. 아니 집회 내갑니까 그러면? 집에 가듯이 집회도 가고 안에서 열심히 오라수목금 투쟁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에 집에 가잖아요 휴식차로 나와서 그런 것처럼 집회 나와서 시민들 만나면 됩니다. 그렇지. 동맹산 가잖아요. 동맹산 잘 또 가요. 잘 가. 근데 왜 집회? 집회는 행사 아닙니까? 이건 유권자들, 주권자들 아닙니까? 니 진짜 내가 옛날 같았으면 니들 확 욕을 하지 마. 아니 나는 야당 의원도 멱살 잡아버리는 사람이 원래 근데 제가 많이 얌전해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참겠습니다. 아,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아, 집회 좀 나오세요. 아, 제가 집회, 저는 집회 안 갑니다. 딱. 야, 의회주의자라 그래요, 그걸 또. 왜? 자기는 의회주의자라 그래요. 그래요. 아니, 의회주의자가 지금 의회가 똑바로 돌아가요, 지금. 의회가 망가졌는데. 그럼 거리로 나와야 지금. 사회군은 진짜 의회하는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아니, 난 총선 전에. 하여튼, 국회의원, 아유, 알았어요. 하여튼, 네, 아유. 아니, 우리 저기. 전주에서 살다시피 운동했던 김세진 TV님 들어오셨네요. 아~ 이분은 특별히 김세진 TV는 구독하기 네, 좋아요 부탁드리는데요. 예, 예. 이분은 그 현장에서 살았어요. 어? 진짜 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본인이 선거운동도 하고 연설도 그렇습니다. 하고. 김세진 TV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전주에서 우리 두 분도 그러셨지만 예. 고생하시고 운동하시고 안해옥을 외쳤던 분들 뭐 좀 애석한 결과가 나왔지만 절대로 그 부분들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걸 지금 끌고 나가고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다. 4월 13일 날 이제 집회에서 아마 예. 입증이 될 겁니다. 아, 예. 이게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게. 우리 독수리 삼총사 저 누구야 백은종 대표님 백은종 정대태 안혜욱 세 분 정말 고맙고요. 세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아주 아마 뭐 힘드신 것 같은데 힘드신 예. 것 같은데 예. 진짜 큰 일을 하셨다. 그다음에 중간에 좀 바람을 불러일으킨 우리 김용민 목사님, 유용하 교수님, 백인재 대표님 전주 방문, 역사적 방문 진짜 고맙고요. 그날 자세 현장에서 정말 애써주셨던 홍수미 TV. 그분도 아예 살다시피 홍수미 TV 유튜브잖아요. 홍수미 TV예요. 그다음에 김세진 TV. 이런 눈꽃 태풍 TV 이런 분들 진짜 작지만 강한 유튜브를 도와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미디어치 지금 34만 9천이더라고요. 오늘 35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미디어치 구독자. 그다음에 유용화의 생활정치, 예.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TV, 박예슬 톡톡 TV. 이 다섯 개는 우리가 쭉 가야 돼요. 이게 좌우중도 연합의 핵심들이잖아요, 여기가. 그 다섯 개 한번 우리 그 연합방송 한번 하시죠. 예. 예, 한번 미디어치, 유용화 TV,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박예슬 예. 톡톡. 한번 지금 다 들어가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5.18 기념을 한번 할까요? 뭐 5.18 기념? 아니, 일단은 4월 27일, 4월 13일 전주. 그 집회 전후에서 특집 방송을 한번 하죠. 좌우 중도 합작. 4월 13일에 네. 전주는. 네. 그러니까 4월 23일. 23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4월 15일 날 전국 총집중 집회가 있어요, 서울에서. 예. 끝나고 좌우 중도 합작 결의대로 해요, 현장에서. 이번엔 행진이 앞에 있고, D가 집회 끝나 발의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쉬운 시민들이 수천 수만이 남아 있을 거예요, 좌우 중도 합작 결의대회.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고, 23일은 전주로 직접 내려가서 제3차 좌우 중도 합작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인데, 네. 집회만 좌우중도합작 총궐기 말고 방송도 좌우중도합작 총궐기 방송을 한번 하시죠. 기획하십시오. 기획하겠습니다. 네. 선별해서 초대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획안 잘 만들어서 사전에 공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여튼 두 분들 바쁘실 텐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예. 두 분들 우리 안변에, 촛불은 안변에, 촛불은 안변에 상징이신 우리 변희재 안진걸 소장님. 네. 그다음 최일선에서 싸우고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코너 마감할 때 박수로 좀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오늘 8시부터 시작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을 저희들이 스태프들이 함께 좀 고생했습니다.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일도 저희들은 고생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김용민 목사님
전주에서 막 피켓 이렇게 들고 하셨던 김영민 목사님 내일 출연하십니다. 자, 내일 8시에 우리 다시 한번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였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